네, 현재우 통문장이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I'm a 10-year-old girl. Okay, 이렇게 해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father. Okay,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언더스탠드는 무슨 뜻이에요? 이해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양념식 뒤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자. 이거 학교에서 비슷한 거 배웠죠? 이거 혹시 어떻게 할것 같아요? 너뭐 하고 있는 중이야? One year old. 하다 하는 중인. Okay. 너는 하는 중이었니? What are you doing? Were you doing? Were는 뭐해? 무슨 형태? 아를 가고요. 그래서 너는 하는 중이었니? What are you doing?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What were you doing? I was surfing the internet. 계속해서 I was reading I was reading and my favorite game. Yeah, my favorite. 재우가 쓰기를 많이 틀 단어 쓰기를 많이 틀리는데 오늘은 전번보다는 잘하겠지? Okay, favorite 쓰는 거 자신 있나요? A가 A 됐어. Fade 됐네. Favorite. I가 E 됐고요. Favorite는 favorit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10. My father became angry. My father became angry. 자, 그때가 뭐 대시 왔다고 우리말로도 알려드렸고,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때가 뭐 대신 왔어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데? 줘봐, 뭐가 잘못됐는데? 응? 그래서 응 그때가 뭐 대신 왔죠? 자 그럼 질문을 바꿔서 그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언제 아빠가 화를 냈단 말이야? 그때 화를 냈다는데 그때가 무슨 때인데? 게임에서 이길 때. 그래,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아빠는 화를 내셨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영어로 바꾸면 뭐라고 설명해 줬는데요? 물어 바꿔 쓸수 있죠. 나 분명히 가르쳐줘서 다음번에. 자,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예요? 누가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할 때.
오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그러면서 왠지 무슨 뜻도 있고 언제라는 뜻도 있고 또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다고. 이게 처음 봐요? 아니요. 이게 좋죠? 왠이 두 가지 뜻이 있다. 여기에 I was winning at my when 빼고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when 뒤에 누가다가 오면 가짜 떼버리고 누가 뭐 할 때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까 전에 그때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묻는 말 뭐만 들면 돼요? 언제라며? 언제? 그 다음에 묻는 말 넣으면 되겠네. 다 설명한 한 건데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 오빠 언제 화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그래서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You입니까? Your입니까? Your. 이렇게? 뭔가 틀린 것 같은데요? 어디가 틀렸을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I wasn't. Said? 한글만 보고 영어로 다 말하는 거 확인하고 왔지? I wasn't. Studying enough. Studying. 오케이. 그러면 I wasn't studying enough.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런 말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언제? 그랬더니 제가 충분히 묻는 말이 그렇게 잘 못하는데 얘는 묻는 말 만들 거니까.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넣으면 제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라고 라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그랬더니 제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라고 그랬지. 어디 그랬더니 제가 충분한 중에 공부한 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그랬더니 왜인지, 누구인지, 무엇인지.
네, 그가 무슨 말했어? 내가 충분히 공부한 중이 아니라고 말했어.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야,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어. 얘는 영어로 표현하면 Did he say? 묻는 말부터 이 영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영어의 순서를 안 지키면 됩니까? 묻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What did he say? 이렇게 묻겠죠. 이번에는 잘하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ay? 했더니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티. 잘 알고 있네 이거는. 근데 아까는 왜 그랬을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편.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미니츠 쓸 수 있지?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죠? 이거는 무엇? 이름은 무엇이겠네. 무엇 인터넷.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었어요. 이렇게 하면 무엇에서 45분 이상을 못 쓰니? 인터넷에서 45분 이상을 못 쓰고.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생각해봐. 자, 여기에 누가다 부분을 누가니로 바꿀 거야. 어? 누가니로 바꾸면 뭐예요? 될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니? 인터넷에서 45분 이상을 이제는 쓸 수가 없어. 매일매일. 왜? 어? 뭐라고요? 왜? 왜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이럽니까? 누구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디에서 45분 이상을 못 보내니? 인터넷에서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Where? Now. 자, 그 다음 누가다를 누가니 했는 거 올 차례입니다. 그냥 한글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영어 우리말은 순서를 이 말을 할 때 45분 이상을 너는 어디에서 쓸 수가 없니? 이제는 이렇게 뒤죽박죽 바꿔도 되지만 이 말을 잘 봐봐. 이렇게 아이고야. 우리말은 얘를 이제 하루에 45분 이상을 너는 쓸 수 없니?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얘를 이렇게 막 바꿔도 상관없어. 우리말은. 어? 하지만 영어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영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어? 누가다라 했어. 누가다. 근데 묻는 말이기 때문에 원래는 제일 앞에 누가다가 와야 되는데 묻는 말을 만들 때는 여섯 가지 질문이 혹시 있으면 걔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 만든 거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카드 숙제 안 냈더라. 스피킹. 네? 스피킹 했는데요. 냈다고? 제출했는데요. 제출했어? 네. 오케이, 알았어. 알람이 안 떴나 보다. 깜짝 놀라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해볼까요?
where? Can you spend?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하나 남았네. No.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 Where can't you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연습 조금 더 하고 오세요. 됐습니까?